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안 교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픽업카드를 들고 왔어요. 자, 오늘 픽업카드는 뭐냐면 2020년도 상반기 운세입니다. 자, 1년 총 운세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고, 자, 두 개로 나누어서 2020년 상반기 운세, 자, 그리고 하반기 운세로 따로 해서 제가 업데이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픽업카드로 해서 2020년 상반기 운세고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상반기 총운과 금전운과 연애운과 직업운과 건강운과 대인관계운까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상반기는 언제까지죠? 1월에서 6월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2020년 상반기 운세 전체적인 어떤 점검을 한다 생각하시고, 자, 픽업 카드를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 구독자 여러분들, 2020년 상반기, 자, 금전운, 그리고 직업운, 연애운, 그 다음에 건강운, 대인관계운, 자, 어떤 것이 나의 운인가 생각하시면서, 1, 2, 3, 4, 5번, 중에 자, 선택해 주세요. 조금 기다릴게요. 자, 선택하셨죠?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자, 해석을 하도록 할게요. 장수가 많아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도 다안 들어옵니다. 자, 안 들어오면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총운으로 봤을 때, 자, 요 상반기 총운으로 봤을 때,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어떤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상반기 운세가 원래 내 하던 걸 두고 다른 거 하나 뭐, 다른 거할게 없을까? 아니면은 이거 해봐도 괜찮을까? 해서, 내 기존 거를 두고 하나를 더 고민하는 것이, 이번에 상반기 운세다. 자, 근데 이 카드는, 자, 여기에 보면 고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를 더 가지고 실제적인 구상을 하는 어떤 상반기 운세다. 자, 그렇게 보이고, 상반기 중에도 1월하고 2월이 있죠. 1월하고 2월 중에 1월하고 2월 운세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제가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봤거든요. 그랬을 때 1월달, 2월달로 운세를 구분해보자면, 식스 펜타클이니까, 그 1월, 2월은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는 이것도 가치를 가지고 뭔가 판단, 그거, 재는 운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어른이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저 돈을 나누어 주는데 어느 쪽으로 돈을 더 많이 나눠 줘야 되나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 운세가 어떠냐면 1월하고 2월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것도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판단을 해가면서 고민하는 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3월하고 4월은 어떤 거냐면 이게 칠소드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약간 미진한 게 있어서 거기에 뭔가 추가로 놓치고 있는 것을 더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한 어떤 것을 조금 놓치고 가는 어떤 상황이 3, 4월에 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 5, 6월은 5명이서 이거 지금 5 완즈거든요. 5명이서 뭔가 토론하고 열심히 경쟁하고 그리고 협력하고 자 그런 어떤 관계성으로 보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5월, 6월은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이게 완즈가 뜻기 때문에 동료들, 주변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토론하면서 그리고 경쟁하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요 운세가 보게 되면요. 그렇게 되고. 자, 거기에 그러면 자, 금전운은 어떨까? 상반기 금전운. 자, 상반기 금전운을 보게 되면 여성이 어떤 돈을 쳐다보면서 고민하는 카드고 여성이 이게 정말로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도 저 지금 총 카드에도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2020년 상반기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이 지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이게 맞는가? 라는 어떤 금전을 생각하면서 금전의 투자 면이든 지출 면이든 아니면 뭔가 지불하는 거든 간에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운이 활달한 어떤 금전운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금전운이 조금 정지된, 정체된 것을 처리하는 것 아니면은 요게 또 엄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와 관계되면서 금전의 어떤 지출을 생각하게 되는 것, 아이와 관계되면서 지출을 생각하게 되는 것, 요게 될수 있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전부터 생각해오면서,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오면서,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는 것, 자, 그런 운세가 금전운으로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카드도 펜타클 6번이랑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게 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노력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임하는 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완저 10이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회사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운을 갖다 상징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로 이 카드는 근데 돈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금전적인 내가 하는 일과 금전적인 보답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목표를 이루는 거고 그 속에서 정말로 금전의 보답은 이게 지금 맞는가 하는 자, 그런 생각이 들것 같은 어떤 금전운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그런데 어쨌든 성과가 직업적인 성과는 마무리되면서 좋은 성과는 분명히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연애운이죠. 연애운은 보게 되면 연애운에서 남녀 아이가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여기에 남자가 뭔가 돈을 들고 있죠. 요것은 연애운은 굉장히 밝은 거예요. 특히 남성들이 긍정적인 어떤 연애운으로 생각하는 카드고요. 이 카드는 거기에서 펜타클 이거 페이지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검거하면서 이제 조금 더 진보하는 연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볼까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이게 되거든요. 연애운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연애운은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남자의 입장과 여자의 입장이 조금 틀릴 수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 다잘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거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 걱정과 염려를 조금 사실을 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요게 진짜 뒤에 결론으로 본다면 어쨌든 현실을 근거하면서 사랑해 어떤 결과물이 잘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근거하면서 나아가는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이거는 새로운 연애운이라기보다는 원래 가지고 있던 연애가 조금 무르익어가는 자,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자, 건강운은, 원래 약간은, 뭔가 생각하고 계신, 이것도 다리 아픔도 될수 있거든요. 원래 생각하고 계신 어떤 건강을 조금 주의하시고, 거기에 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리 아픔 조금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펜타클 에이스이기 때문에 큰 건강을, 회복을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 우리 선택을 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에는 크게 염려가 없으세요. 자, 근데 지금 나라나 지금 이 카드를 뽑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 지금, 중국의 어떤 문제가 좀 심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건강에 크게 염려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거기에 어떤 결과물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대인관계 면에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말썽의 소지가 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과 이게 지금 완주가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성과물을 기다리고 자 그런 카드로 대인관계를 모여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지금 주변 사람들이랑, 아까 이 카드에도 나왔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랑 열심히 노력하면 어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자,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고,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어쨌든 상반기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시고, 구상은 좀더 철저히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거기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뭔가, 자,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일이라든지, 영업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 같고, 건강적인 면에는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 대인관계 면도 좋으시고, 자, 그리고 그 연애 면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사랑으로 나아갈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자, 그 다음에 또 2번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자, 이거 제가 3번을 가지고 갑니다.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총운입니다. 자, 그러고, 자, 3개로, 아이고. 세 개로 나누었고요. 자, 그다음에 자, 금전운, 연애운, 그다음에 자, 직업운, 금전, 그다음에 직업운, 그다음에 건강운.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또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직업은 보고 여기 연애운 것 같은데. 아, 아까 앞에. 자, 2번은, 아까 1번하고 또 조금 다르게 보겠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총운으로 봤을 때는, 자, 여성의 영향력이 상반기 운세가 여성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영향력과 여성의 결단에 어떤 좌우되는 어떤 운이다. 이번 상반기 운세가. 그래서 여성의 힘에 의해서 여성의 결정력, 그리고 칼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식과 관련된 면에서 어떤 결정적인 운이 있는 어떤 운세이다. 이렇게 보이고 조금 냉정할 수 있고 그 판단력을 근데 냉정하지만 예리한 어떤 판단력을 할수 있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어떤 판단력을 상징하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 지식과 관련이 있고 자 거기에 그 어쨌든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총운은 그 다음에 상반기 1월 2월운은 월드기 때문에 뭔가 세상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루었다. 세상을 완성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지점을 이루었다기 때문에 1, 2월 운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품은 만큼 어떤 결과를 얻는다. 세계를 얻는다. 자, 결과물이 나온다가 1, 2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에 또한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니까, 새로 시작하는, 뭔가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을 새로 시작하는, 자격증의 어떤,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 새로 임하는, 자, 그런 어떤 카드가 펜타클 에이스가 뜨고 해서 노력하는 새로 시작하는 자 그리고 소소하게 작게라도 금전이 되는 그런 운이 3, 4월에 자 보이고요. 자 그리고 5월, 6월에 다 타워 카드가 뜨거든요. 그럼 뭐냐면 예상과의 어떤 반대 방향의 일이 좀 벌어질 수 있다. 타워 카드가 뜨기 때문에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 5월, 6월에 예상과 완전히 조금 뭔가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운이고, 또 우리 어쨌든 이게 5월, 6월의 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이 타워는 뭔가 폭파되고 또 다른 방향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고나 약간 그런 거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월, 6월에 그 운전이라든지 그런 면을 조금 단속하고 주의하자. 되고 상황은 어쨌든 이쪽 길로 갈 거라는데 저쪽 길로 갈수 있고 이렇게 결론이 날 건데 이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남녀가 띄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다툼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거기에 먼저 자, 금전운을 볼게요. 자, 상반기 금전운은 컵두 개에다가 페이지 완즈이기 때문에 자, 금전운으로 본다면 동업의 제한, 사랑의 제한이 있고 거기다가 새로운 어떤 시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하면서 뭔가 좀 설레게 하는 시작의 의미가 좀 강한 금전운이다. 상반기는 그렇죠. 하반기 되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결과물을 바라기보다는 좋은 감정으로 뭔가 설레이는 투자를 하는 자, 그런 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금전의 지출면도 또한 본다면 사랑과 설레임과 관계되면서 돈좀 금전 지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금전은 그만 괜찮다. 나쁘지는 않다. 그렇게 보이고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자, 아까 여기가 제가 지칭을 할때 연애라고 지칭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연애운은 요게 약간은 회의적인 마음이 들고 거기에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연애운에 대해서는 썩 활달하거나 긍정적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성분이 뭔가 결심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연애적인 면에서는 약간 회의적이고 거기에 좀 답답한 내가 주동적으로 할수 없는 자, 그런 연애운이 우선은 또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직업운으로 본다면 기다려서 변화한다라는 카드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달 정도 됐을 때, 네 달, 넷 달, 4월 정도 됐을 때 뭐가 변화할 것이고 거기에 뭔가 변동. 자, 그래서 이거 자, 전차 카드는 움직이는 것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이동수, 변동수 약간 그게 있고 한 4월쯤 됐을 때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조금 변동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건강적인 면에는 자, 이 카드도 건강적인 면에서 크게 염려가 없어요. 다행이에요. 자, 건강적인 면에는 완즈의 에너지가 뜨기 때문에 건강적인 사실 이거는 크게 걱정이 없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혹시나 해외를 바라보고 있어서 해외에서 오는 우리가 지금 문제가 조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오는 어떤 질환들을 상징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그게 문제는 없다. 자, 그거 보이는데 이게 둘다 완즈라서 해외 바라보고 있어서 즉 감기 안 걸리고 폐렴 안 걸릴 수 있도록 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인관계. 자, 대인관계는 이게 다 펜타클이 뜨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우리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의 대인관계는 금전과 관련된 어떤 투자 그리고 기다림 거기에 여성과 남성은 나이트 펜타클은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뭔가 더디 올수 있어요. 더디 올수 있고 이게 가을쯤 돼야 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성이 뭘 기다리고 있는 것 때문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뭔가 빠르게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기다림을 상징하는 어떤 상반기에는 대인관계가 뜻입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결정력, 여성의 어떤 직업적인 영향력, 여성의 어떤 지식적인 것 그것과 관련 있는 어떤 운이 우리 2번과 관계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성과는 아니지만, 뭔가 제한적인 면에서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조금 별로예요. 그러니까 좀 묶인 답답함, 그리고 약간 회의감, 그런 게들것 같고, 직업적인 변동은 한 4월, 이쯤 돼서 약간 뭔가 변동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6월에는 요 타워 카드로 봤을 때 예상치 못한 변동,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은 구독자분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조금 사고를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번 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 자, 3번 해석 들어가겠습니다. 자, 3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3번.
제가 또 순서대로 다 놓았습니다. 이게 안 보여도 제가 올려서 설명할 테니까. 자, 청혼으로 봤을 때는 3번은 자 페이지 카드 같은데 완전 페이지가 뜬네요. 자, 그러면 상반기가 뭔가 새로운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새로운 것 관련이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서, 새로운 임무, 새로운 직책, 그리고 새로운 공부, 새로운 학교, 약간 뭔가 새로운 것과 관련되면 새로운 연애까지. 그래서 시작의 의미가 강한 어떤 상반기 운세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이 사람은 열심히 임하는 사람이에요. 자, 정렬적으로 열심히 임하는 어떤 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소중히 바라보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상반기 초운세가. 자, 그 다음에 1월에서 2월 운은 오, 펜타클 10번이네요. 그러면 가정과 결과되면서 좋은 결과물, 금전적인 결과물 굉장히 좋다.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식구와 관계된 분들이나 어쨌든 펜타클 10번은 금전의 최고, 가정 행복의 최고 모든 면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운입니다. 1월, 2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이게 킹컵이니까 엄마가 뭔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운이죠. 그러니까 엄마, 여성 요런 분들과 관계되면서 내가 그 아이를 걱정하거나 남편을 걱정하거나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뭔가 걱정과 염려를 가지는 것이 요거다, 요 카드다. 자, 그래서 집착하는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 3월, 4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귀엽죠. 자, 식스컵이니까 5월, 6월은 아이 둘이서 즐겁게 노는 게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끼리의 교류, 마음을 나눔, 감정을 나눔. 자, 그래서 6월도 상당히 좋아요. 자, 5월, 6월도 6월이 이 카드가 나온 것은 친구, 동기, 동창생, 예전에 알던 사람과 관련이 있는 어떤 운입니다. 자, 그래서 5월, 6월도 5월, 6월이 사람과 관계된 감정적 교류와 관계되어 있다. 그래서 3월, 4월이 전부 다 약간 감정과 관련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짠! 금전운. 자, 금전운으로 봤을 때 8개의 컵이 있고요. 자, 거기에 뭔가 소드에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상반기 중으로 뭔가 재차 단속하면서 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팔린다. 미루어왔던 것을 판다. 미루어왔던 것을 결과물을 얻는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뭔가 미루어오고 작년에 투자하고 조금 더 단속해서 결론을 얻는다. 그래서 마무리하고 결론이 나는 어떤 그 금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서 이런 거는 발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마무리하고 이루어지는 어떤 금전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 연애운이죠. 연애운에 이게 지금 칼 맞았고 거기에다가 세상을 이루는 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월드리그도 여성이 바라는 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간쯤에는 마음이 아프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는 사랑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가 뒤로 좋아지는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거기에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에요. 여성이 막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카드는 뭐냐면 이게 원래 내려꽂히는 거는 그러니까 요 세 개만 걱정하면 되는데 9개까지 다 걱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다 요 감정의 만족이라서 다 좋은데 거기에서 여성이 걱정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남성의 어떤 뭐 만약에 남편이 이직을 하거나 내지는 그런 면에서 여성이 걱정하는 카드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한 여성이 이게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는 좋고 나쁘고가 반반씩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아마 후반기로 가서 조금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서 한 5월, 6월쯤으로 가서 조금 걱정하는 뭔가 내가 걱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건강운은 요거는 이거는 이제 메이는 거죠. 메이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선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자, 이 카드 중에서 데빌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은 조금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지금 나라에 혹시나 이게 건강에 대해서 조금 뭔가 퍼지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건강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게요 중독 카드를 의미하게 되고, 거기에서 좀그 하지 말 것에 대해서는 딱딱딱 끊어서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술, 이 술잔이잖아요. 그러면 술도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조금 큰 세력에 움직이는 어떤 질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3번 구독자분들 어쨌든 대빈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건강에 분명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는 이 관계는 지금 제가 볼때 3번의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큰 세력이 있습니다. 자, 왕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엠프러기 때문에 엠프러는 왕의 세력을 의미하면서 기존 세력이 대인관계가 나에게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 뭔가 힘을 파워를 가진 어떤 세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이 사람들은 꺾어먹을 수는 없어요. 없고 그 세력에 잘함으로 해서 뭔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선택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서 왕이 등장한 운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왕 쪽에 서야 됩니다. 왕 쪽에 서서 하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궁리를 많이 하는 거는 썩 좋지는 않다. 대인관계 면에서. 자, 그래서 라인으로 서자라는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과 관계 있는 것이 우리 3번 구독자분들의 상반기 총운세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이 됩니다. 자, 4번 또 볼게요. 자, 4번도 해석하겠습니다. 4번 총운으로 보면, 자, 이게 킹이 나왔네요. 킹. 컵킹이 나왔기 때문에, 자,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두 가지들 다 가지고 가는 어떤 상반기 운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조율해서 잘갈수 있다. 이것저것 다할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리고 중립적 입장에서 외교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꼭한 가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가지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하고 가겠다, 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깜빡깜빡 안 해도 괜찮아요. 가지고 가도 죄송합니다. 혹시 녹음이 안 될까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4번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4번 구독자분들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간다, 양립한다. 자, 그리고 거기에 굳이 한 가지를 선택해서 자, 갈 필요는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월하고 2월에는 자, 컵 8번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달을 쳐다보고 있죠. 자, 그리고 어디로 약간 떠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뭔가 떠나가는 모습을 상징하면서, 그리고 예전에 알던 곳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어디를 가는 모습이고, 연인이 떠나가는 모습도 되고 내가 어디를 가는 모습도 되고, 자, 근데 이거는 한 번은 돌아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돌아와서 마감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1월은 어디를 가고 1, 2월은 어디를 가거나 움직이거나
그런 어떤 카드를 상징한다. 자, 그리고 3, 4월에는 좋습니다. 스타 카드가 떴기 때문에 자, 두 가지를 다 하면서 이건 두 가지죠. 두 가지를 하면서 빛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면서 두 가지를 다 하면서 내 재능을 개발하면서 멋진 어쩐 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양립해서 가자. 3월, 4월은 자, 그러면 자, 5월, 6월은 이게 섀도우 카드가 뜨네요. 그러면 이게 15번 데빌이네요. 자, 15번 카드는 요게 5월, 6월에는 내가 뭔가 묶여 있는 카드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데빌 카드, 중독, 묶임, 그리고 같이 갈 수밖에 없음을 상징하는 카드가 15번이고요. 연애도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남녀 사이에도 뭔가 성이든 아니면은 금전적인 거든 같이 얽혀서 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다음에 회사도 조직도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뭔가,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카드를 상징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어떤 제안이 같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문서로 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적인 제안과 결부되어 있다. 그래서 문서로 하는 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문서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금전은 괜찮다. 그리고 보시고. 근데 이 컵나이트는, 금전적인 거, 사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문서화 완전히 시키면서 할수 있는 어떤 금전 운은 크게 염려는 없으니까 그런 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연애 운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있고, 펜타클 페이지니까 거기에 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어떤 연애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생활로 나아가는 것, 현실적인 근거로 둔 사랑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속에서 여자의 어떤 결정력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어떤 연애운이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 있고 세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업적인 면둘다 메이저 카드죠. 자,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중요한 계기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월드기 때문에 바라는 면에서 완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자의 비밀을 상징하고 거기에 모든 면에서 완성을 이루는 카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반기 처음에는 좀안 좋다가 나중에 2월에서 3월까지는 좀안 좋다가 나중에 4, 5, 6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어떤 직업입니다. 해외와도 좀 관련이 있다. 그런 어떤 그 직업군입니다. 무역도 관련 있고 해외와도 좀 관련 있고. 자, 그런 어떤 직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적인 안내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이 조금 다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에 안내자, 그리고 가족력, 요거 것과 조금 관련이 있고, 그 속에서 감정의 다친과 조금 건강에 관련이 있고, 혹시나 어른들 중에서 조금 건강운에 이런 게 느낌상으로 제가 이걸 봤을 때, 어른들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이것도 메이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유념하여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 자, 대인관계에서는 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만족의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는 확실히 매듭이 나고 그 속에서 상당히 내가 좋은 어떤 결과물로 해서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4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컵 9번이기 때문에 너무 자신에 대해서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다 내지는 마시고 자, 적정하게 보여주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거기에서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은 어쨌든 두 가지를 양립한다. 굳이 하나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다 같이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어떤 이번 상반기의 운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이 되죠. 마지막 5번.
상반기 총은 짠 월드 옳지 월드가 굉장히 제가 많이 뽑습니다. 자 월드기 때문에 세계와 관계된 것, 세계와 관련이 있는 것, 그리고 세상 세계와 관련 있는 어떤 카드가 되고 그리고 월드기 때문에 5번 우리 구독자분들이 자신이 생각한 바를 모두 성과를 다 이루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세계만큼 어떤 결과를 이루는 거고 취업한다, 이사 간다, 아기 가진다까지 해서. 모든 어떤 것을 다 이룩한다가 되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이 시끄럽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계와도 조금 연결시키는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긍정, 어쨌든 메이저 카드, 굉장히 좋은 카드가 우리 5번들에게 뜹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자, 1월에서 2월은 내가 굉장히 용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에서 2월은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용쓰고 노력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까지 내가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카드가 1월에서 2월 카드입니다. 그거 노력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고, 어중간하게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월, 4월에는 자, 매달려 있는 카드죠. 그래서 그 노력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에는 내가 생각해오던 노력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자, 여기 지금 돈도 여기 걸려 있거든요.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대로 이어져서 가야 된다. 내려올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등까지. 자, 5번을 상징하게 되죠. 그 다음에 5월, 6월은 이게 지금 내가 주도권이 없으면서 계속 가야 되는 어떤 것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달려 있고, 칼 속에 둘러싸여져 있고,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대로 가야 되는 변화를 줄수 없는,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 상반기 중에는 월드를 이룬다고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오게 되고, 그게, 재차 어떤 소식, 부름에 따라서 변화를 주게 됩니다. 저지먼트는 심판, 부활, 혹시나 재판 받으실 거 있으신 분들, 자, 그런 것과도 관련될 수 있죠. 그래서 재판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자, 금전적인 면이 이전에 어떤 투자해 놓은 거, 이전과도 관련이 깊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말이 나면서 재판에 관한 사항에 의해서 금전이 움직일 수 있다. 아니면 소통과도 관계된 어떤 금전 운이 움직일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좋죠. 연애가 좋네요. 연애적인 면에서 체리어트가 뜯고 거기에 컵 에이스이기 때문에 이래 하면 연애 면에서 세상을 이루지 않을까요? 남성이 달려오고 그게 컵 에이스이기 때문에. 남자에 의해서 뭔가 연애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좋은 어떤 결론이 나고 새로운 어떤 설레임이 있는 카드입니다. 연애운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의 힘이 있고 요또 재활이나 부활 카드네요. 똑같이 재회, 부활, 거기다가 입사 시험 이런 거 예전에 어떤 알던 곳과 연관되면서 시험 합격이고 여성과 좌우되면서 뭔가 시험 합격의 나팔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취업은 막 기다리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사람들, 이거는 취업, 합격의 나팔이니까, 자, 5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기다려봅시다.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건강운은, 이거는 건강운은 크게 염려는 없어요. 원래 기존에 앓던 거 조금 지켜봐야 하고, 거기에서, 술, 이거지, 지금 킹컵이기 때문에, 술, 알코올, 이런 건좀 조심하고,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건강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은 관리하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대인관계 면에서는, 이, 지켜보는 거, 왕이 지금 두분 다, 이게 지금 킹완즈거든요. 그러면은, 킹완즈도, 엠프로 마크온이나 상당히 권위가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의 권위자, 라인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상징하게 되고 거기에 신중하게 임하자는 자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대인관계면 약간 법률적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뭔가 라이센스, 자격증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면에서 그랬을 때 신중한 행동 그리고
그분이 가진 권위, 요게 약간은 좌우재는 어떤 대인관계 면이 뜻입니다. 어쨌든 총운으로 봤을 때는 월드카드가 뜻기 때문에 생각하는 완성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게 아내 운이 조금 여러분들 5번들이 고전을 하게 생겼습니다. 각계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달달이 이상하게 약간은 건강적인 면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달달이 보게 되면 조금 고전을 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월, 1월에서 2월, 그 다음에 3월, 4월, 5월에서 6월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조금 별로고 다른 거는 크게 나쁜 거는 없어요. 자, 그래서 뭔가 세상을 이루는 카드입니다. 우리 구독자 5번분들. 자, 그래서 건강 조금 유의하시고, 자,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상반기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상반기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그 폐렴 사건이 사실 너무 큰게 돼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조금 사실은 걱정입니다. 2, 3, 4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꼭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자, 그래서 상반기 행운이 가득 차고, 자, 그다음에 좋은 성과물 있는 상반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